checkout, please. Thank you. 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도 봤지만, 예, 아니요, 켜져 있어요. 오늘 캄보디아 한 달 살기 물가랑 이제 여러 가지 소개해 주실 인포맥스 직원분들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게 물가 영상이 됐었어야 됐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물가 영상은 이미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캄보디아에서 계속 숙소를 전전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그 숙소 중에서 방도 방이지만 부대시설이 엄청난 숙소를 또 제공을 받아가지고 인포맥스 분들과 함께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월에 한 6-70만원 정도만 내면은 이제 원룸 투룸 옵션으로 해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캄보디아에 이런 곳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영상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할까요? 지하주차장? 지금 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8층까지 주차장입니다. 8층까지 주차장이라고요? 오 와우. 이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야, 아 저기가 수영장. 오, 여기가 사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막 여러 가지 즐길 곳. 네, 좀 이따가 보여. 네, 좀 이따가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오, 장난 아니다. 오, 야. 안내해 줄 직원입니다. 안내해 주실 직원분. You have been to Cambodia before? Is it your first time? It's the second time. 아. 이제 이분께서 제 방으로 안내해 주실 것 같네요. 과연 집은, 집안은 어떻게 생겼을지. 이 방이요? 오, 앞으로 제가 또 살게 될 방이랍니다. 우와. 세상에. 여기 뜬 냄새 난다. 오, 우와. Okay. 우와, 대박. 진짜 그죠? 혼자 살기 진짜 딱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원룸 그런 느낌인데? 아, 여기 이제 제가 지낼 침대 이렇게 있고. 아, 화장대도 있네. 이 완전 호텔이라기보다는 그냥 에어비앤비 느낌이죠? 네, 네. 에어비앤비 느낌인데? 평이 지금 크기가 얼마나 돼요? 15평? 15평. 야, 15평이면은 혼자 살기엔 더할 나위 없는 크기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 꽉 차가지고. 도시뷰. 뭐 이런 식으로 양쪽에 있다. 세탁기가 이렇게 있고요. 근데 더워서 잘 안 나올 것 같다. TV 이렇게 있고, 소파 이렇게 있고요. 다른 국가에서 보면 이런 느낌. 진짜 완전 생활하기 딱 좋은 그런 것 같은데. 퐁퐁도 있고, 인덕션도 있고. 네. 화장실은 여기. 오, 화장실은 대충 이런 느낌? 아, 이거 1박에 얼마 하나요? 1박 이렇게 하는 데는 아니고요. 아, 예. 여기가 500불에서 한 600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5, 600불. 네. 아, 지금 또 루프탑을 소개해 주신다 해가지고 23층 있거든요. 오! 햇볕 장난 아니다. 여기 또 주방이 있네요. 주방. 네. 산책하기에 되게 딱 좋은 그런 느낌이네. 이쪽이 이제 산세시죠. 아, 이쪽이요? 이쪽이 지금 사양이에요. 아, 해질 때 일로 오면은 선셋을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해지면 약간 이런 느낌? 선선하기 좋구만. 잠시만요. 어디가 마사지라고? 여기 마사지 하는 곳이고, 미용실 있고, 이거, 아, 슈퍼마켓 저기 있네요. 카페도 있네. 아, 아니네. 그, 쌀국수집. 쌀국수집도 있고. 쌀국수가 맛있네. 오, 좋아요, 좋아요. 야. 여기서 살면은 어디 밖에 안 나가도 되겠는데요? 맞아요. 이 뭐, 애들 놀 수 있는 뭐 이런 놀이터 같은 것도 다 있네요. 자, 이렇게 또 축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 그리고 일로 가면 이제 상업시설이나 커뮤니티 구역이다. 그냥 뭐 쇼핑몰 그런 게 있다고 알면 될까요? 약간 도시재생에 기반한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아는지 안에서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이제 사람들이랑 교류하면서 놀아라. 아, 약간 그런 거네. 우와. 유료 자전거 단지 안에서 막. 아, 자전거도 저 있고. 예. 자전거를 대여를 하신다고 하네.
예, 공짜로 대여해주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냥 잡아타면 된답니다, 여러분. 오, 괜찮네. 야, 여기 편집숍 같은 것도 있고. 오. 사진 찍기 여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이렇게 찍고 있어요. 찍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공유 오피스. 공용 오피스. 아, 저기 안에 들어가면은 공용 오피스. 예, 막 그런 게 있고. 아, 스케이트보드 타는 데도 있고. 오. 야, 이렇게 보드 탈 수 있는 것도 있고. 오. 여가 즐기기에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야, 이 저렇게 벽화도 있고, 장난 아니네. 여기는 지금 영화관이 하나 들어올 거예요. 아, 이쪽에 영화관 들어올 예정이고. 이게 그 아까 그 인생 내 컷이에요? 인생 내 컷, 인생 내 컷. 이제 캄보디아에도 인생 내 컷이 들어왔답니다, 여러분. 봐봐, 지금. 지금 카페 있는데, 여기서 한 사발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550. 만 리엘? 네, 만 리엘. 예, 여기도 이제 QR로 다 계산이 됩니다. 맞아. 인서트 샷. 예, 인서트 샷. 와. 인서트 샷. 와. 이게 얼마예요? 제 기억으로 2불일 거야. 1.5 아니면 2불. 1.5 아니면 2불. 이게 아마 2불? 이거는 2달러. 진짜 싼 거야, 근데. 맞아요. 다른 데 시내 가면 $4예요. 그러니까 프놈펜 안에서도 물가가 또 차이가 짜잘하게 나긴 나나 봐요.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에서 이만한 크기의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면은 7,000원 받을란가? 그죠? 와, 7,000원. 이게 한국 스타벅스 가면은 7,000원이 된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걸어가기 좀 힘들어가지고 자전거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예. 와, 공기 진짜 높은데. 너무 높은데. 이거. 너무 높아요? 네, 예,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출발하시면. 먼저 출발할까요? 네. 아, 이거 오랜만에 탄다. 야, 나 오랜만에 입고. 와. 아, 확실히 걸어오는 거랑 자전거 타는 거랑 다르네. 예, 짱짱짱. 좋아요, 좋아요. 야, 지금 이거 다 이 건물에 있는 방들이죠. 네, 네. 한 달에 $950. 투 베드에 원 바스룸에 가구들 다 있고. 31평. 오. 아, 근데 $600는 그게 없네. 이 가구가 안 들어가 있네. 그래서 좀 싸구만. 좀 더 싼 것도 있고. 67. 아, 근데 여기보다는 좀 좁네요. 222. 와, 아, 넓어서. 앞에 정원. 앞에 아, 개인 정원. 아, 개인 정원이 있어서.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6개월이나 1년 계약 기준인데. 아. 와, 근데 222면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70평. 와. 이런 데 살려면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될지. 아. 엄청나네. 바로 저기 불 켜져 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저기거든요. 짠,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오픈한 거 같거든요. 12시 정도 됐는데 제가 지금 이거 바우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 사발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이. 내부는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바우처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예, sure. 여기서 잠깐 대기 타고 있으면 이제 안내해 주실 것 같거든요. 제가 받는 거는 발 마사지 60분 코스입니다. 네. 마사지 지금 투어를 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오. 아, 여기 이렇게 방이 이렇게 있고요. 옷도 다 준비되어 있고, 준비되면은 여기서 타이 마사지 하는 그런 머시갱이가 있고요. 이렇게 딱 나와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좌석이 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좌석이 이렇게 있고. 안에 더 있구나. Is it for VIP? 아, 뭔가 VIP를 위한, 아니면 뭐 전신 마사지 할 때. 아, thank you. 여기서 이제 몸 씻고 나면은 이제 와가지고 마사지 이렇게 받는 그런 머시갱이가 있는 것 같네요. 예. 대충 이런 곳에 앉아서 이제 발 마사지 받을 거라는 거.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지금 이렇게 스파를 다 받았고요. 저는 이제 짜잔,
프리드링크가 있어가지고 이거 한 사발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있거든요. 이 초점이. 네, 암튼. 네, 여기서 이제 테이크어웨이로 음료 받아가지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Hi there. I got the free drink. Yes. Yeah. Can I use this? 분위기는 대충 이런 느낌이고요. 예. 아직 밥 시간은 아니라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끔씩 이게 점심 시간 때 막 지나다 보면은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예, 아무튼 지금 이렇게 시킨 거 왔고요. 생각보다 양이 많네. 아니 맛있는데? 야, 생각보다 조합이 괜찮은데? 레몬에 딸기 시럽 섞은 것 같은 그런 맛이 나긴 하는데 맛있어. 맛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갈 일이 있어서 네, 이거 들고 그대로 싹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지금 주말에 이렇게 다시 나와봤거든요. 야, 저기 지금 애들 낙서하고 있네. 아, 그리고 캄보디아가 중국 화교들이 많아가지고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설날도 막 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저 이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저기 약간 좀 복작복작한데? 우와. 오. 아. 우와. 지금 저기 뭐 하고 있는데 여기도 사람들 앉아가지고 막 보고 있거든요? 이야. 소떡소떡 뭐 이런 것도 보네. 야, 생각보다 아, 규모가 좀 되는구나. 우와. 야, 뭐 이런 식물들도 팔고 있고. 야, 자기가 만든 이런 굿즈들도 막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오. 오, 마스크도 팔고 있네. 오. 야, 데스노트. 뭐 이런 것도 팔고 있고. 야, 여신강림 뭐 이런 것도 있고. 오. 지금 내가 이 일하느라고 시간이 없어갖고 그냥 잠깐 이렇게 둘러보다 가지만 이 시간 나면 다시 와가지고 뭐 좀 사고 해도 되겠는데? 오, 모자랑 이런 여러 가지 막 팔고 계시거든요? 캄보디아의 설날은 이렇게 보냅니다. 좋아요, 좋아요.